네, 연예술사 박진희와 연애의 목적 강혜정, 이두 여배우가 올봄 연기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. 같은 멜로 장르의 영화에서 같은 직업, 또 같은 캐릭터를 선보여 정말이지 맞대결이 예상이 됩니다. 어떤 내용인지 YTN스타에서 알아봤습니다. 같은 캐릭터, 같은 소재의 영화 두 편이 올 봄에 개봉될 예정이어서 화제입니다. 그 화제의 영화는 바로 천세환 감독의 연애술사와 한재린 감독의 연애의 목적으로 공교롭게도 제목뿐 아니라 주인공의 직업 등이 일치해 그 신경전이 대단합니다. 두 영화의 주인공인 박진희와 강혜정은 카사노바를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당찬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의 미술교사입니다. 박진희는 연정원과 함께 주연을 맡은 연애술사에서 처세술에 능한 미술교사 희원 역을 맡았습니다. 안 맞으면 다시 나눌 거예요? 아유,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 해요. 그동안 보여줬던 솔직발랄한 이미지를 이번 영화에서도 보여준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영화 연애의 목적. 이 영화에서 강혜정은 남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조정할 수 있는 기가 센 미술교생 홍 역을 소화했습니다. 끝난 건가요? 아, 처벌은요? 말했잖아요. 이런 사건은 처벌이 안 돼요. 강혜정은 올드보이와 쓰리몬스터에서 보여준 기존의 내면 연기와는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밝고 당찬 모습을 표현했습니다. 이 두 영화는 연애라는 소재를 다루다 보니 배드신 등 노출 수위도 높은데요. 박진희와 강혜정은 대사의 농도나 표현 수위에서도 그 대결이 치열합니다. 저희 영화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의 파출소 같은 말인데 감정이 있어서 예전에 좀 좋아했는데 저희 연애술사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전주 촬영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개봉 앞두고 있는데요. 꽃피는 4월에 극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비슷한 캐릭터를 보여준 이 두 배우. 관객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올봄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YTN 스타 박보경입니다.